네, 안녕하세요. 오승건축 송재원입니다. 도곡동 타워팰리스 64평형 소개하고 있고요. 이번에는 거실과 복도, 그러니까 공용부라고 말한 층한 곳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들 한번 같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이쪽 측면 같은 경우는 이제 공사전 사진을 보면 원래 이 공간에 안방 공간이었어요. 안방으로 들어가는 출입구였고, 그 다음에 이 중간 쪽에 약간의 홀 같은 게 있어가지고 홀에서 화장실, 그 다음에 작은 방 두 곳으로 들어가는 형태로 평면이 되어 있었는데, 저희가 이 평면을 아주 획기적으로 바꿨습니다. 보시면 복도가 이쪽으로 형성을 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쪽 복도가 형성이 되게끔 해서, 원래는 이제 여기 문을 열고 들어가면 이쪽이 욕실이거든요. 이 욕실의 경우는 기존에 그 방 안에 들어와서 있는 공간이었는데, 이 공간을 보는 것처럼 거실용 그 욕실로 지금 사용할 수 있게끔 공용부로 내줬고요. 그 다음에 조금 더 들어오면은 본 복도가 시작되는 공간이 있어요. 근데 이 공간 같은 경우는 원래 여기 화장대가 있었습니다. 이쪽에 화장대가 있었고 막혀 있었는데, 아시다시피 이제 타워팰리스나 주상복 같은 경우는 내력벽 구조가 아니라 기둥형 구조예요. 기둥형 구조. 그러다 보니까 기둥만 손대지 않는 선에서는 평면을 얼마든지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이쪽에다가 복도를 형성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보면 히든도어로 형태를 쭉 해가지고 보면 방이 이쪽에만 벌써 3개가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쪽에 방 하나, 이쪽에 방 하나, 이쪽에 방 하나. 이 부분은 나중에 조금 더 방에서 좀 다뤄드리도록 하고, 화장실 같은 경우는 성인 남성이 들어왔을 때 그냥 손 씻고 샤워하고 뭐 이렇게 변기 들어갈 수 있는 정도의 공간, 가운데 약 한 1m, 1m 정도 공간만 있었는데 그전에는 훨씬 넓었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그 고객님하고 좀 설계를 하다 보면서 고객님께서 사실은 이 공간은 그렇게 크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뭐 크지 않아도 된다라는 걸 기억하고 있다가 막상 공사를 딱 들어와서 이제 벽을 다 철거하다 보니까 여기에 그 분배기가 있어요. 세면대 밑에 있었더라고요. 근데 그걸 딱 봤는데 약간의 누수도 좀 있었어요. 그래서 이 분배기를 교체를 해야 되는데, 교체를 하면서 동시에 생각을 했던 게 크지 않아도 된다라는 그 욕실을 그럼 좀 이렇게 바꿔볼까라고 공간을 바꿨던 게, 보다시피 지금 현재 욕실 한 이 정도까지 되는데요. 이 공간, 그러니까 원래는 욕실이 2벽이었는데 외벽이 2벽이 안쪽으로 들이면서 욕실을 좀 줄였어요. 약 한 40cm 정도. 대신 그 줄이고 뭘 했냐면, 이 복도가 형성되어 있던 이 공간에 보는 것처럼 이곳에 이렇게 수납 공간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복도에서도 이렇게 사용하기 좋은 수납 공간을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공간에서 구조 변경이 일어났던 거는 보는 것처럼 거실 욕실을 좀 줄여가지고 그 장을 만들고 욕실을 컴팩트하게 만들었던 거. 그 다음에 안방으로 들어가는 출입구가 원래는 앞쪽에 있었는데 그걸 뒤로 쭉 밀면서 이쪽에 복도를 형성하면서 출입구를 이쪽으로 바꿨다라는 거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렇게 되면은 그럼 기존에 아까 말했던 홀이라고 했던 구간은 그럼 뭘로 하느냐, 이 공간도 여전히 살아 있어요. 근데 이 공간은 현재 뭐가 됐냐면 바로 비밀의 방이 됐습니다. 보시다시피 이렇게 장처럼 돼 있던 붙박이장이 아니고 들어오면요, 여기가 자그마한 방이 하나가 완성이 됐어요. 원래 공사전 사진을 보시면 이렇게 홀로 들어오면요, 이쪽은 화장실, 그 다음에 이쪽에서 두 개의 출입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작은 방, 중간 방 정도로 이렇게 들어갈 수 있게끔 됐었는데, 그 구간이 지금은 이렇게 여기서 봤을 때 복도의 형태로 구성이 된 거죠. 방들은 조금 작아졌지만 보다시피 중간에 이게 조그만한 방이 하나 나왔고요. 또 욕실 같은 경우는 이 안쪽에 있는 안방의 욕실도 조금은 작게 만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중간에 죽은 공간이 하나 있었는데 그 공간도 이렇게 바꿔서 안쪽에 수납 공간을 만들 수 있게끔 이렇게 배치를 했죠. 그래서 방이 3개에서 4개로 늘어났고 각 공간별로 굉장히 짜임새있게 공간을 만들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쪽 벽재 같은 경우는 원래 기존에 이제 이 벽이 있다 보니까 여기도 최대한 저희가 수납으로 다 계획을 했어요. 그런데 최대한 이게 수납 느낌이 안 나게끔 하기 위해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런 이제 무늬목 형태의 그 장을 하게 됐었죠. 보다시피 이렇게까지 큰 수납 공간들을 다 벽 쪽으로 밀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디자인도 충분히 가져가면서 동시에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많은 수납 공간을 만들었다라는 거는 정말 이 타워에서 좀 혁신적인 디자인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어서 그 이제 조명 한번 설명드릴게요. 지금 조명이 꽤 여러 개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소파가 들어갈 구간에는 이렇게 3구형 형태가 들어가 있고요. 나머지 공간 같은 경우는 이게 통로가 되다 보니까 통로 쪽에서 콥 조명으로 잡아줬어요. 근데 조명의 타입이 여기는 총 3가지 타입인데, 간접 조명으로만 지금 사용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마그네틱 조명이라고 해서 이 조명의 위치를 바꿀 수 있는 형태, 지금 검정색으로 보이는 이런 형태가 전체가 마그네틱 조명인데, 이 마그네틱 조명만 갖고도 공간을 또 활용할 수가 있고, 세 번째로는 이 콥 조명으로만으로도 공간을 활용할 수가 있어요. 같은 공간이지만 세 가지의 조명 타입으로 공간을 달리 해석할 수 있다라는 게 이제 이번 현장의 포인트였는데,
가치로운 공간을 연출하는 데 좀 더 포인트를 줬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바로 측면 같은 경우는 나중에 식탁을 놓을 위치인데 이 공간 같은 경우는 보면 천정은 사이드 쪽에 조명만 잡아주고 가운데는 이렇게 보시다시피 약간 펜던트 형태로 디자인을 해서 천정 같은 경우는 굉장히 다양한 형태가 천정에서 보인다라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천정 조명 같은 경우는 소비자분들이 평상시에 좀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나는 조명 같은 경우 측면에 좀 이렇게 밀어 넣어놓고 천정 좀 깔끔하게 하는 배치가 좋다. 보통 디자인 스튜디오 형태의 디자인들이 그렇게 많이들 할 거고요. 저희 우승건축은 항상 약간 이렇게 좀 실용적인 것과 이 조명 갖고 다양한 연출을 하게끔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이번 현장 같은 경우도 다채로운 조명들, 그래서 마그네틱 조명, 간접 조명, 홉 조명을 세 가지 라인을 다 별도로 따가지고 보시면 스위치만 해도 6개나 돼요. 6개 조명들 각각의 공간에 맞게끔 배치를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본인들의 어떤 취향에 맞게끔 잘 평상시 고민했다가 나중에 인테리어 하실 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쪽 벽면 이미지얼 보면서 생각이 난 게 이 상부 보시면은 서라운딩이라고 해서 상부에 약 한 20mm, 그러니까 한 2cm 정도 띄어서 라인을 쭉 맞춰주면은 몰딩도 보이지 않고 딱 전체적으로 이렇게 공간이 깔끔하게 선이 연결된다라는 걸 볼 수가 있고 하부 같은 경우도 깔끔하게 한 2cm 정도만 노출시켰기 때문에 깔끔하게 디자인된 거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 보시면요, 여기에 기존에 이제 저희가 벽체를 세워가지고 이쪽도 실은 삽입형 안쪽에 수납 공간을 배치를 했고요. 나중에 그 청소기 같은 거 넣을 수 있게끔 안쪽에 콘센트 같은 것도 다 배치를 해드렸습니다. 보시면 이제 이쪽이 실외기실인데요. 실외기실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방화문으로 설치를 하기 때문에 보다시피 문을 열면은 안에 방화문이 있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안쪽에서 봤을 때 이 디자인이 그대로 보이게 되면 상당히 좀 불편할 수가 있잖아요. 전체 이렇게 깔끔하게 했는데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 보는 것처럼 이렇게 도어로 제작을 했습니다. 도어 제작을 해서 이 도어를 열을 경우에 안쪽에 이런 방화문이 보이고 방화문 열었을 때 본격적으로 안쪽에 이렇게 실외기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나온다. 벽체 마감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그 발페인트에 발레나 제품 사용했고요. 그 다음에 천정 같은 경우는 발페인트 제품 그 화이트 미세계에 가까운 색깔로 그 페인트 작업을 했습니다. 바닥 같은 경우는 포세린탈 600에 1200짜리로 배치를 했고요.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아마 이제 따로 특집 영상을 만들긴 하겠지만 이 타일을 어디가 지금 보시다시피 이게 직각 형태가 아니에요. 이렇게 바라보는 관점이 거실에서 아일랜드를 바라볼 수 있고 아일랜드에서 거실을 바라볼 수 있고 또 현관에서 거실을 바라볼 수도 있을 때 가장 안정적인 느낌이 어디서 날까라는 걸 생각했을 때 저희가 생각할 때는 바로 거실을 메인으로 잡았었어요. 거실에 소파가 실제 이렇게 놓여질 거고 직각으로 그 다음에 뒤쪽에 또 안정적으로 그 식탁이 놓여질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두 개가 일단 안정적으로 타일의 패턴하고 맞아 떨어져야겠다. 그러면서 또한 중요하게 생각했던 게 복도까지도 사람이 더 걸어다니는 곳이니까 저쪽까지 안정적으로 잡아주면 되겠다고 생각을 해서 저희가 그 타일의 패턴을 한 6가지 정도로 계획을 했었어요. 원래 최종적으로 저희가 그 벽체가 세워졌던 이 공간에서부터 우리가 파생했을 때 전체적인 공간에서 가장 안정적인 공간으로 나올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실제로 그래서 거실 부분을 바라봤을 때 굉장히 큼지막하게 잘 안정적으로 배치가 됐고 또 이 공간, 이 복도로 들어가는 공간들도 상당히 안정적으로 배치가 됐죠. 그래서 이 타일 같은 경우 이제 일반 타일 사이즈가 아니라 좀 이제 사이즈가 대형 타일로 넘어갈 때는 이 시작점을 어디서 하느냐에 따라서 정말 전체적인 디자인에 많이 달라질 수가 있어요. 에어컨 같은 경우는 기존에 이제 창가 쪽에 배치되어 있었던 거를 보면은 거실 구간이 되는 벽면 쪽 천정에 하나 매립을 하고 보다시피 이제 이 아일랜드 쪽 큰 거실 쪽 좀 공간을 커버하기 위해서 천정 쪽에 배치를 했습니다. 삼성 제품 같은 경우는 6대까지 커버가 가능해요. 한 대 실외기에. 그래서 이번 공간 같은 경우도 거실하고 주방에 하나, 그다음에 각 방별로 4개 들어갔죠. 그래서 총 6개가 설치가 됐고 실외기는 잠깐 아까 보셨겠지만 한 대로 다 커버했다라는 거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저희 그 타워팰리스 64평형 그 거실 부분에 대한 부분과 복도에 대한 부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네, 이번 영상 어떠셨나요? 이번 영상 조금 재밌고 흥미로우셨다면 좋아요, 구독 버튼 부탁드리며 실제 이 현장 관련해서 궁금한 내용 있으시면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